지난 지난번에 시청률 견인차 역할을 했던 수산 자전거 레이스가 펼쳐졌던 그 현장입니다. 네. 아~ 오늘 이 자리가 네. 저한테는 아주 좋은 기운을 네. 듬뿍 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저 하나 우승을 위해서 19명들이 지금 들러리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초리도 그때 자전거에서 아깝게 그쵸? 얘 때문에 네. 2등을 했어요. 아쉽게. 하지만은 좋은 추억이 있는. 네. 제가 그렇죠. 2위 많이 못 하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나와? 아, 요즘 쉴 때도 됐는데. 복수를 해야지. 또 이게 드림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요일은 빨리 퇴근을 하셔서 가족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안녕. 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네. 복장과 얼굴과 헤어를 보면 노력 안 한 티가 나요. 특히 우리 아버지 오른쪽에 네. 보면 노력한 티가 나요. 잘생겼죠. 야, 경기는 너 보기냐? 제발 예. 안녕하세요. 대륙의 송중기 김경진이에요. 노력했어. 양지우 씨가 일락 씨의 노래 소리에 맞춰서 네. 모델 포즈만 계속 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딱 네. 좋아요. 아주 멋진 노래로 깔아 드릴게요. 그대가 돌아서면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bounce bounce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대 bounce bounce 두근대 들릴까봐 겁나 이거 소리가 좀 높은 잠깐 야! 아니 배우가 저렇게 망가지는 배우 처음 봤네. 이번에 한번 박규성 씨하고 신보라 아버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시죠.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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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어. 아 네 자동이네. 야 자동이야. 야 저라니까 자동으로 앉는 거 봤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아버지 캐릭터 자동... 확실히 잡네요. 예. 조상님 조상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김경희 이상호 우리 개그를 보여줄게. 이상호의 김경희네. 사물이나 미생물들을 몸으로 표현해요. 그 개그를 보여줄게요. 아 좋아요. 둘 셋. 제가 본명이 고령 개찌렁이거든요. 달팽이 가겠습니다. 달팽이. 달팽이 보여줄게. 달팽이. 오, 달팽이. 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똑같아. 여기 머리, 머리, 머리. 야, 경진아, 웃겨. 경진아, 웃겨, 웃겨, 웃겨. 소금쟁이 보여줄게. 소금쟁이 보여줄게. 소금쟁이 들어왔다. 제가 또 이제 몸개그 전문가니까. 우승하든지 아니면 정말 잘 웃기든지 하겠습니다. 소금쟁이 들어왔다! 소금쟁이 들어왔다! 아, 좋아요. 잘하는데? 오, 야. 아, 기웅씨랑. 기웅씨. 지난주에 네.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가신 걸 알고 있는데. 뭔가 좀 보여주세요. 네, 오늘이 두 번째인데, 네. 오늘은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네? 댄스 한번 보자고요. 아하! 댄스 한번 보자고요. 기타 반주 댄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오케이. 자! 우린 언덕에, 라라라라라, 밴드를 메고, 라라라라라, 황금빛에, 우주제를 여네. 달팽이, 소금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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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쟁이. 아! 세계 최초 물 위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고의 스피드 대결 수상 장애물 달리기. 물살에 흔들거리는 약 150m 길이의 장애물 투표 위를 달려 그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고린 지점을 통과하라. 뛰어난 균형 감각과 빠른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는 이 경기. 상대방과의 싸움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과연 물 위를 지배할 최강자는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조금 몸들 푸시라고 네. 저희가 사전 게임 준비했습니다. 사전 게임은요 저희가 팀으로 정합니다. 네. 상팀 대 붐팀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에이스 한 분 나오시고 저희 네. 팀에서 에이스 나와서 그 에이스들이 팀원들을 데려가는 거 어때요? 우리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게임도 많이 해본 네. 여홍철 선수를 저희가 여홍철 선수요 여홍철 감독님